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19일 대림 제4주일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카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숭의 기반이 되는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은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을 자아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만족감, 구원, 평화와 안정, 성취 등 실로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모님께 행복하시다라는 말을 건네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믿음은 주체가 없다면 불가능한 표현이지요. 때문에 주체를 인식하고 알아보는 것은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주체를 알아보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종종 말씀의 신비와 섭리에 경탄하게 됩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모습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작은 역사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울마들어가는 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간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마음의 방향을 보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충만함입니다. 대림 시기를 지내며 쉽게 흩어져 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신비 안에 머물러 충만함 속에 완성되는 말씀을 통한 행복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하느님을 인식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온전하게 믿는 길 위에 있습니다. 광주대교구 정규원 심원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